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하고 있고, 이번에 나는 라이브 커머스로 맞벌이 한다 책을 쓴 작가 김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홈쇼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홈쇼핑에서 상품 기획이랑 영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었어요. 뭐 상품을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하게 돼서 일을 쉬게 되고, 또 남편이 이제 외벌이로 이제 변하면서 갑자기 이제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맞물려서 집을 구입해서 이제 집에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아졌고, 아기 용품들도 정말 이제 사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쉬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내가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개월 만에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홈쇼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홈쇼핑에 이제 방송 그 업무상 특징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출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생활 패턴이 되게 깨진, 그런 리듬이 깨진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회복 덜된 데다가 생활 패턴 깨진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축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었던 일도 너무 내그그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보니까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도 등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원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제 방송도 소개받고 하면서 조금 맞물려서 홈쇼핑을 다니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아, 이제는 이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쇼핑은 그 후로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홈쇼핑은 저는 좀 특이 케이스고요. 저는 상품 영업 그 MD를 하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고, 기존에 쇼호스트 하시던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처음에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시장이 커졌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도 그 방송사에서 일하는 쇼호스트에 이제 견줄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오시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MD로서 일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간 경우는, 이제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스타일로 최적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방송사에서 홈쇼핑 쇼호스트로 일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홈쇼핑이라는 게 라이브 커머스랑 좀 다른 점이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홈쇼핑은 일방향으로 그냥 카메라에다 대고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소구점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좋고 이런 거를 일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하셨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방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응돼 있던 부분에서 좀 변화를 조금 일으켜셔야 되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적인 부분인데, 홈쇼핑은 이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요. 카메라도 굉장히 크고, 그 방송 하나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도 다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PD, MD, 뭐 FD, 뭐
상품 DP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쇼호스트가 한 두세 명 정도 나와서 카메라를 보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뭐 일단 규모가 작고 뭐 핸드폰 카메라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노트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니즈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게 진입 장벽이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잡 사이트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뭐 소개를 받아서 PD를 소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방송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스피치 학원에서 이제 소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중파의 쇼호스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먼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다져서 공중파로 좀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MD로 일을 하다가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런칭한 상품이 매진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뒤에서 상품을 이제 구색했던 것과 다른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이제 홈쇼핑 다니면서 스피치 학원을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 같이 쇼호스트를 지망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방송을 좀 이제 연결시켜주고, 이거 내가 못하게 됐는데 언니가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언니 이거 잘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방송 관계자들이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점점 스펙트럼 넓혀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은 집에서 이제 홈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채널의 상품이었거든요. 방송을 키자마자 7,000명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큐시트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소고점만 포인트만 이제 딱딱딱 찍어서 방송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에 굉장히 말도 되게 좀 어설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되게 이불 차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적응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스킬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